투자는 날 잡아라. 날 잡아라. 강화도 했죠. 아니, 지금 계약이 언제인가요? 8월 16일인가요? 네. 강원도 8월 16일인가요? 몰라요. 강원, 계약 언제예요? 8월 15일, 월요일 날에요? 자, 38번의 차례예요. 그죠? 자, 일단, 또 조만, 이웃한 조항은 아니고, N번째와 E번째, 그 다음에 N번째와 EN 플러스 3번째 가는 게 맞죠, 여러분들? 되죠? 자, 일단 25번째가 얼마를 만족할 때요, 여러분들? 69. 69를 만족할 때 첫 번째를 구하라고는 문제였어요. 맞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제를 읽으면서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어떤 연습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다시 합시다. 여기 지금 38번 문제에서 관계식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짝수 번째기. 다시 무슨 번째, 여러분들? 짝수. 자, n이 무슨 수일 때는? 짝수. 짝일 때는? 그 다음에 n이 무슨 수일 때는? 홀수일 때를 알았어. 그래서 몇 배의 an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네. 여기 봐봐. 이 n이 짝수면, 나 무슨 수면? 당연히 너도 짝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두 배 아니야? 맞지? 네. 두 배에 누구 n 플러스 1을 하래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더하기인 거지,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n이 무슨 수이면 여러분들? 홀수. 몇 n은? 예. 여전히 짝수 번째지, 그치? 그러니까 홀수 번째일 때는 두 배한 다음에 더하기 1, 짝수 번째일 때는 두 배가 맞지? 그 다음에 홀수 번째를 정의해 준 것 같아.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하면서 또 찾아야 되겠지만 이번엔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아. 2an 더하기 1 맞지, 여러분들? 네. 시간표 다 가르쳐 드렸죠? 내일은 몇 시까지? 1시. 아무튼 다 1시, 그치? 문과 수요일에 몇 시까지? 12시?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n이 무슨 수일 때, 여러분들? 짝수일 때, n이 무슨 수일 때? 아, 그러니까 이 규칙을 서로 뒤바꾸란 얘기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몇 번째 항이 등장한 거니까 그럼 25번째를 가지고 첫 번째로 역추적하라고 하는 얘기지, 그치? 그럼 25번째가 나왔다는 건 위에가 아니라 아랫번째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n 대신에 얼마 때려 먹는 거죠, 여러분들? 12. 그럼 n 대신에 12인 거니까 위에 대한 얘기가 됐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배에? 두 배에 a 12 더하기 얼마 올시다, 여러분들? 1이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현재 69라고 했어? 이 문제 쉬울 것 같은데 넘어가면 68 되는 거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12라고 하는 게 얘들아? a 12라고 하는 게 34를 밝혀진 거잖아? 그럼 이제 관계식이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번에 랩 대신에 얼마를 박아버린 거지? 6을 박아버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6을 박았으니까 짝수 번째니까 몇 A6가 돼버린 거지? 2A6. 그런 거니까 A6라고 하는 게 17로 결정된 거지, 그치? 그럼 또 A6인 거니까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번에 랩 대신에 얼마를 박아야 되는 거지? 3이면 홀수인 거니까 아래다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맨 A3에다가 2A3 더하기 1로 써 넘어가면 이거 16 된 거니까 A의 3는 8이라고 결정된 거지, 그치? 자, 마무리 되겠는데? A의 3인 거니까 아래쪽에 N 대신에 1 때려 박은 거지, 그치? 네. 그럼 N은 N 대신에 1 때려 박았다는 건 홀수인 거니까 여기다 박아야 되겠지, 그치? 네. 그가 맨 A1이다, 여러분들? 2A1. 2A1이다. 되게 간단해요. 정말 쉬웠어요. A1은 얼마다, 여러분들? 4. 4로써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정답 4번 맞습니까? 네. 필요한 부분만 찍으시고 39번으로 가요. 마지막 여름방학. 학창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 내일 여름방학에 알바하고 있겠네. 희망원 알바 지원자 시그마 2000원. 없어. 야, 니네 멧돼지가 불렀구나. 좋아하네요. 누구? 민호? 일단 지원자 한 명 나왔어. 말 안 돼. 너 있잖아. 너 만약에 학원 알바 지원하잖아. 그때부터 갑질의 끝판왕을 보게 됐어. 이제 갑을 관계잖아. 그치? 나는 사장, 넌 직원. 그렇잖아. 여기 경쟁률 빡세지 않나요? 어? 여기 경쟁률 빡세. 많이 하고 싶어서. 내가 밟았더니 저 새끼 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야. 자, 39번 문제. 어려웠죠? 맞으신 분 혹시? 오, 한 명 계시네. 자, 시작합니다. 저도 뭔가 굉장히 길게 풀어놨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80번째 항이 얼마다, 여러분들? 82랍니다. 시그마 N은 1에서 100까지. 요건 경험 있지? 마지막 거? 마이너스 1의 N승의 AN.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마이너스 1의 N승의 AN인 거니까 N 대신에 홀수 찍으면 마이너스 AN 되는 거, 그치?
N 대신에 무슨 수 찍으면? 짝수 찍으면 누구 되는 거지? AN 되는 거지, 그치? 여기 봐봐, 뭔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것도 경험이 있지. 만약에 수열 A인이 무슨 수열이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거꾸로 뒤집어 엎어쳐버리면 공차 D 나오는 거였어, 그치? 그치? 충분히 경험이 있어. 자, 그런데 가나수거를 만족한답니다. 30몇 번 문제죠? 9번 문제입니다. 80번째 항의 1탄 80이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수열 A인이 누군지 알아내란 얘기인 것 같아, 맞지? 가주권은 뭡니까? A1은 몇 이하의 자연수이다, 여러분들? 네. 그럼 A1이 될 수 있는 거는 몇부터 시작해서? 네.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최후의 경우에 7가지를 다 해야 돼? 만약에 문제풀이 안 보이는데 이거라도 남는 시간을 노가다에서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자연수에 대해서 조건이 좀 복잡하네. 시작. 무슨 그만. K는 1에서 몇까지? N까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니? 누구 K라고 하는 게? AK가 몇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걸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 얘들아? SN이라고 쓸게, 그냥. 누구 N이라 쓰자, 여러분들? 그러면 복잡하게 쓰지 말고. 즉, N번째까지 합이 나의 항수보다, 나 무슨 수보다, 여러분들? 항수보다 어떠면은 크거나 같대. 맞니, 여러분들? 얘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지? 나의 다음 번째 항인 n 플러스 3 번째는 무조건 얼마를 뱉어내려 했더라? 0. 0을 뱉어내려. 자,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A1은 항상 A1은 제일 작아봤자 1이지, 그치? 네. 그럼 A1이 제일 작아지면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한번 해봐. 누구라고 한번 해봐, 여러분들? 네. 그럼 그 1은 바로 그냥 S1이지, 그치? 네. 그럼 S1이 얼마인 거니까? 네. 1인 거니까 그런 1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럼 A2는 반드시 얼마를 뱉어낸다는 얘기지? 0을 뱉어낸다는 얘기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S2는 얼마야, 얘들아? S2는 1이지, 그치? 아, 1 더하기 0 해봐봐. 1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1은 나의 항수인 2보다 크거나 같진 않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여러분들? 잠깐 봐봐. 이게 설사 2가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잘 봐. S1이 얼마야? S1이 2지? 아니, A1은 1부터 얼마까지래? 7까지래. 그럼 이게 설사 2라고 하더라도 S1은, 맞아 여러분들? N 대신에 얼마 들어간 거지? 1 들어간 거지, 그치? 그럼 여기도 1이지, 그치? 근데 S1이 얼마면은? 2면은 이 부득층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그럼 A2는 얼마 돼버리는 거지, 그냥? 0. 이게 얼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3은 S1인 거니까 1보다는 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A2는 무조건 빵이네. 이게 4가 됐건 5가 됐건 6이 됐건 7이 됐건 지가 됐건, 그치? 아, 그럼 결정되는 항이 하나 있네. 누구 2가 결정돼버리지? A2는 무조건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되겠네. 알아들으시겠어? 오케이.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겠지? 아마도 SN이라고 하는 게 누구보다 작으면? N보다 작으면. 맞니, 여러분들? 아까 그런 경우? 아까 어떤 경우? 첫 번째 항이 2이고, 맞니, 여러분들? 두 번째 항이 조금 빵인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S2는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야, 맞지, 여러분들? 네. 3이라고 하자. 아, 1. 그럼 S2도 1인 거지, 그치? 네. 맞아, 여러분들? 다시. S2. 몇 번째 항까지 항해야? 두 번째 항까지 항해야, 맞죠,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라면 몇 더하기 몇 번 하면 되는 거지. 그럼 1 더하기 0은 1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S2는 1이지, 그치? 네. N 대신에 2 들어간 거야. 얼마 들어간 거야? 2. 그럼 2 들어갔으면 2야, 얘가, 맞죠, 여러분들? 네. 근데 S2가 현재 1인 거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겠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그때 누가 N 플러스 1을 논했을 것 같아? 이번에 누구 플러스 1을 뱉어내려, 얘들아? 그럼 뭐야? 나의 항수를 그대로 뱉어내란 얘기겠네, 맞죠, 여러분들? 네. 아, 그럼 조금 전처럼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얼마면, 여러분들? 빵이면 S2가 얼마인 거니까? 1인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몇 번째 항은, 여러분들? 3을 뱉어내란 얘기겠네, 그렇잖아. 네. 알아듣고 있어? 조금만 더 해볼까? S3가 얼마지 지금, 얘들아? S3가? 4. 4지. 그럼 S3가, 즉 S3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3인 거지, 그치? 네. 근데 S3는 4인 거니까 2로 또 넣은 거지, 그치? 네. 그러면 A4는 누구를 다시 뱉어내라, 얘들아? 0. 0을 뱉어내라. 그럼 S4는 얼마지, 얘들아? 4. 4지, 그치? 그럼 S4, N 대신에 4 들어간 거니까 또 이 경우지, 그치? 네. 그러면 누구 5도? 네. A5도 빵이었겠네, 맞죠, 여러분들? 맞니? 네. 그럼 S5가 얼마야 이제, 얘들아? 4. 4. 여전히 4야, 맞지? 그럼 S5, N 대신 5 들어가는데 4가 된 거니까 이 경우잖아, 맞지, 여러분들? 네. 아, 그런 거니까 여섯 번째 항은 누구를 다시 뱉어내라, 6. 6을 뱉어내라, 이렇게 됐겠네, 그렇잖아. 이해돼요, 여러분들? 네. 이걸 다 하라고? 분명히 하는 와중에, 다시 뭐 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하는 와중에 뭔가 분명히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무턱대고 너가다 분명히 아닐 거야.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부터 해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자. 자, 첫 번째 케이스. A1을 제일 큰 새끼 7이라고 하자. 누구라고 하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의 경험인데, 그 경험도 한번 배워봐봐. 0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다시 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0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자, 해봐. 첫 번째 하기 7이지, 그치? 네. 그럼 7이면 S1이 7이지, 그치? 네. 그럼 여기가 1이잖아,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럼 얘가 이미 S1이 7이기 때문에, 다시 누구 언니 7이기 때문에? 얘들아, 7, 봐봐. S1이 이쪽이 7이, 이쪽이 7인 거지, 그치? 네. 그럼 여기서 1, 2, 3, 4, 5, 6, 7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치? 네. 다 얼마를 뱉어낼까? 다 0이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일곱 번째까지도 다 0이야, 맞지? 네. 계속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S7도 7이지, 얘들아, 그치? 네. 그럼 또 이거인 거니까 A8도 얼마가 되는 거야? 0. 0이네. 맞아? 그러면 S8까지가 지금 얼마야? 7이지, 그치? 네. 아, S8이 7이야? 이게 8이야, 맞지? 그럼 이번에 어디로 내려오는 거지? 아래로 내려오네, 맞니, 여러분들? 아, 그럼 아홉 번째 항이 뭐가 된 거야? 9를 뱉어냈겠네? 잘 봐, 잘 봐. 7이 보였어. 누가 보였어? 7. 그럼 누구 세븐까지는 빵인데? S7. 맞지?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 7 집어넣었을 때? 얼마 집어넣었을 때? 7. 그때까지도 이걸 만족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또 빵을 뱉어내는 거지, 그치? 네. 납득하겠니? 근데 이제 이번엔 뭐가 된 거야? 8이지, 그치? 네. 그럼 8은 누구보다? 7보다는, 다시 누구보다는? 7보다는. 8은 7보다 어때? 더요.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여기, 여기. 8은 7보다 어때? S8까지도 7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니까, 아, 알겠어. 얘들아, 여기까지 합이 얼마야? 16. 16이네.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러면 얘들아, 일단 몇 번째까지 가볼까? 16번째도 분명히 빵이었겠지, 그치? 네. 근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었을 때도 16 집어넣었을 때도 16은 16이잖아, 맞지? 네. 그런 거니까, 아, 17번째도 얼마가 된 거야? 0. 0을 뱉어냈겠네, 그치? 네. 납득하겠어? 근데 이게 몇이 되는 순간에 18번째, 이제 어떻게, 어디로 바뀌는 거야? 네. 자, S18은 16이지, 그치? 네. 근데 N 대신에 18 들어왔어, 그치?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 18, 나라고 하는 합까지가 16까지였어, 맞지? 맞니? 네. 그거에 다음 번째에서 항수 뱉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네. 느낌 오지? 그럼 해봐. 여기까지 항해합은 이제 얼마가 된 거야? 두 개 더 해봐. 34 아니니, 얘들아? 네. 그러면 예측되니? 빨리 해봐. 몇 번째까지는? 34번째까지 항해, 빵이지, 그치? 네. 그리고 35번째도 얼마를 뱉어냈니? 아. 빵을 뱉어냈지, 이제, 그지? 그럼 몇 번째가? 36번째가 얼마를 뱉어냈을까? 36. 36을 뱉어냈겠네, 그치? 규칙 보여, 이제? 돼? 그럼 해봐. 계속 가봐. 그럼 여기까지 항해합이 얼마야, 이제? 70인 거지, 그치? S36이 70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빵이 나가, 얘들아? 어디까지? 70번째까지도 빵이고, 맞죠, 여러분들? 당연히 70몇 번째도, 한 번째도 빵이고,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몇 번째도, 72번째는 얼마를 뱉어냈어, 여러분들? 72를 뱉어냈어, 그치? 그럼 여기까지 항해합이 얼마야? 142가 됐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 계속 빵이어서 142번째까지도 빵, 맞지, 여러분들? 네. 잠깐만, 그 와중에 누가 있어? 80번째가 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버리면 A80은 얼마가 나와버렸으니까 빵이 나와버렸으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네.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잘 봐. 72에서 끊었지, 그치? 네. 그 전에 계속 빵이지? 네. 계속 빵이다가 36번째에서, 그치? 네. 계속 빵이다가 18? 계속 빵이다가 9? 계속 빵이다가 7? 잘 봐. 어떤 관계 있어? 72, 36, 18, 9. 2분의 1 관계 있지. 계속 얘들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었어야 돼. 여기서 1로 갈 때도 곱하기 몇 분의 몇이고, 네. 여기서 1로 갈 때도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치? 네. 여기서 1로 갈 때도 곱하기 몇 분의 몇이고, 제일 앞에 있는 요 새끼만 지금 예외가 됐겠네. 다시 뭐가 됐다, 얘들아? 네. 예외. 그런데 한 번의 경험 갖고는 안 돼,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되지? 한 번 더 해보자. 자, 그러면 알아듣고 있니? 네. 알아듣고 있니? 그러니까 믿어야 돼. 뭔가 노가다를 선택을 했어. 즉 나열을 선택을 했어. 다시 뭘 선택을 했어? 네.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존재한다? 규칙이 존재해. 규칙 없는 걸 내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수열 문제를 버리지 말고 해야겠죠, 여러분들. 시간 남았을 때 가장 공략해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정자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 남았다고 띵가띵가 놀지 말고 수요일 문제 오픈 거 있으면 반드시 녹아달라. 무슨 말인지 이랬죠 여러분들? 그럼 해볼까? 두 번째 A번을 얼마라고 한번 해볼까 이제 6이라고 한번 해보자. 다시 6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그럼 S1 6이지 그치? 경험 있어 이제 시작. 누구 6는 A6 빵이지 그치? A6 빵인 거니까 누구 7도 A7도 빵이고 따다다다 누구 8에서 A8에서 얼마 된 거야? 8을 뱉어냈겠네. 그럼 지금까지 더한 거 얼마야 얘들아? 14니까 해봐 이제 가다가 14니까 14 14번째 양 빵 15번째 양 빵 맞지 얘들아? 그럼 몇 번째 양이 16번째 양이 16 뱉어냈겠지 그치? 알아듣고 있어? 다시 더 해봐. 이거 얼마야? 14. 여기까지 얼마야 얘들아? 30. 경험 있어 이제 해봐. A 얼마가? 32가 얼마야 되는 거야? 32가 됐겠네 그치? 그럼 여기까지 더한 게 얼마야 이제? 62야 그치 여러분들? 그럼 이제 멈춰야 돼 사실은. 다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왜 멈춰야 돼? 해봐 빨리 해봐. A 64번째가 빵이지 그치? 네. 맞아? 그럼 A 82 또 뭐가 안 나와? 80이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A 아니 그럼 A 64번째가 62잖아 그렇잖아. 60? 아 64번째가 64잖아 그렇잖아. 그럼 A 80은 빵 나올까 안 나올까 얘들아?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럼 또 경험을 살려봐. 이거 얼마야? 32야 맞지? 네. 32에 몇 분의 몇이야? 네. 16에 2분의 1이지 그치? 네. 그럼 또 요거의 절반은 여기만 또 예배가 됐네 그렇잖아. 네. 이해됐어 여러분들? 돼? 그럼 지금부터 노가다를 멈춰야 돼. 다시 뭘 멈춰야 된다 여러분들? 노가다를 멈춰야 돼. 찍어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선생님 굳이 7부터 해야 돼요? A번 1일 때부터 해도 돼. 6번 1일 때부터 여러분들? 근데 알잖아 출제자분들의 특징 주로 답을 어디다 넣나 뒤에다 넣었지 그치? 아니 안 그러냐 여러분들? 이해돼?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처음부터 해야 돼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디부터 해라 여러분들?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해. 자 그런데 난 그래도 여러분 가르쳐 선생이니까 뭘 가르쳐주긴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생각해봐. 80번째가 얼마였어? 80. 80이었지, 그치? 그럼 그거의 2분의 1이 40대지, 그치? 그러면 몇 번째가? 40번째가 얼마였을까? 40이었겠지. 그러면 몇 번째가? 20번째가 얼마였을까? 20이었겠지. 그럼 몇 번째가? 10번째가 얼마였을까? 10이었겠지. 그지? 그러면 몇 번째가? 5번째가 얼마였을까? 5였겠지, 그치? 이해되죠, 여러분들? 반응이 왜 이래요? 맞아 틀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누구누구누구만 찾으면 되죠 여러분들?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역추적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하자고 A5가 분명히 5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잘 봐, 잘 따라와? 누구 4라고 하는 새끼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지. 그 새끼가 얼마 이던가 그 새끼가 얼마 이던가 0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4야 다시 만약에 얼마야? 4. 그리고 초항 A1은 분명히 제일 작아봤자 1이었어 그치?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 4라고 하는 애는? S4. 일단은 몇보다는 크거나 같아? 4보다. 4보다는 크거나 같지? 네. 아니 생각해봐 최소 5야 다시 최소 얼마야 여러분들? 5. 왜? A1은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치? 네. 그러면 S4는 4, 11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시 이게 4야 다시 이게 얼마야 여러분들? 4. 이게 4야 다시 누구 몇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4야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S4는 제일 작아봤자 얼마야 여러분들? 5. 5란 말이야 맞지? 네. 그러면 S4가 최소 5니까 이게 5지 여기 이쪽 라인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런데 여기 지금 N은 얼마야? 4잖아. 그럼 이쪽은 4고 이쪽은 5야.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5가 커? 4가 커? 당연히 5가 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위에 부등식이야? 아래 부등식이야? 네. 위에 부등식이야. 그러면 결국은 누구 5가? A5. 0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네. 근데 A5가 얼마라고 했어? 오. 5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네. 안 돼. 그럼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A4도 얼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0이라는 얘기지. 그치? 돼? 그럼 세 번째 할까?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로 분류할까 얘들아? 아, 두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두 가지로 분류해봐. 그 새끼가 얼마 이던가 아니면 얼마 이던가 그럼 이렇게 내버리면은
S3가 다시 누구 3가 얘들아? S3가 최소 얼마야? 물론 이게 5보다 크거나 같아 맞죠 여러분들? 네. S3가 최소 4지. 그지? 아 이해돼 안 돼? 네. 그럼 n은 얼마인 거고? 3. 3인 거고? 집중해라 아직 안 끝났다. 만만찮아 이 문제. n은 3인 거고 맞죠 여러분들? 네. sn은 4인 거지 그치? 네. 그럼 왼쪽이 4인 거고 오른쪽이 3인 거지 그치? 네. 그러면 또 누구야? 위에 거야. 그러면 누구 포가? a4가 맞니 여러분들? 네. 얼마를 뱉어내? 0을 뱉어내는 거 같아 그치? 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누구 포가 S4가 1단은 얼마야? 4. 4지 그치? 그럼 S4야 N도 4 S4도 얼마? 4, 4. 그럼 둘 다 4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둘 다 4면 또 위의 경우가 위의 경우 되는 거잖아 같다니까 맞지? 네. 그럼 또 이렇게 돼버리면 결론적으로 누구 빵인 누가? 또 빵 나와 그럼 된다 안 된다? 네. 사실은 이렇지 크거나 같아야 되지 맞죠 여러분? 네. 왜 A1이 1보다 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 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이해되지? 아 그러니까 누구 3도 빵이래 A3. 아까 누구 2는 A3. 이미 결정하지 않았니 얼마였니 얘들아? 0. 0이었다 맞지? 그럼 이제부터 누구 1을 결정해야 되지? A1. A1을 결정해야 되겠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면 찍어봐봐 아, 물 한 잔 먹어도 되지? 고시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응? 그래서 또 거기 고시원 끊어서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먹고 집에 안 갔거든. 그리고 다녔던 학원이 있었어. 저기 신설동이라고 혹시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신설동? 경기도민들아. 없어요? 아 신선설렁탕 말고요 신설동 거기 그 학원 이름이 그때 뭐였지 고려학원 아 그래서 고3 때 수학 선생님이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조재필 선생님 중계동에서 학원하고 계시더라고 아직도 참 오래 해 그때 종합반 다녔었는데 영어쌤한테 매일 막 쳐맞았던 기억이 있어 내가 영어 안 했다고 그랬잖아 그쵸? 학원 학교에서도 쳐맞아 학원가서도 쳐맞아 아 진짜 많이 맞았어 진짜 아 왜 이렇게 때렸어 지금 되죠?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체벌에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죠. 자기 찬성이다. 좋아. 오늘부터 너만 체벌하자 경준아. 이날을 기다렸다 경준아. 기본적으로 반대긴 한데 요즘 상황을 보면 좀 필요하기도 안 나는 게 그래도 맞는 건 좀 그런 거 같아. 아니면 좀 법이 좀 좋아져야 너무 한쪽만 유리하게 있어. 미국 학교는 학교마다 경찰들이 한 명씩 상주하는 거 알죠? 그래서 문제 발생하면 바로 끌려가고 이 하이아드 만약에 너 감옥이가 친 걸 뭐라고 그러지?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맞으신다면서 뉴스에 계속 나오고 난 그 봤던 것 중에 제일 충격이 뭐냐면 우리 애가 원래 탕수육 찍먹하는데 왜 부먹으로 시작하는 거야? 와 나 그거 보고 와 진짜 세상이 이럴까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갖고 주말에 잠깐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어. 근데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때 기억 안 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니 유치원 그때 데려다 줄때 원장 선생님 거기 서가 어머님한테 한참 설명했잖아. 그래서 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귀담아 듣지 않거든. 어? 근데 전날 그랬대. 다른 애들은 실내화를 이렇게 조금씩 꺼내주는 걸 도와줬는데 그 애만 실내화 꺼내는 걸 선생님이 안 도와줬대. 내가 보기엔 안 도와준 게, 들어보니까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다 우르르 들어가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꺼내주다가 살짝 놓치신 것 같아. 와, 그거 갖고 아무튼 뭔가 되게 큰 소리가 나고 있었어. 그래서 뉴스를 딱 보면서 세상이 참 미쳐 돌아가고 있긴 하구나. 어? 동전아 이제 오늘도 맞자. 맞지? 어디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버리장머리 하고 그래 진짜. 어디? 웃자고 한 얘기야. 저는 체벌에 반대예요. 제가 더 쳐맞아서. 저 그때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고등학교 때 수업 땡땡이 쳐다 걸려갖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운동장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싸대기 맞으면서 막 선생님 잘 그게요. 다섯 명이 땡땡이 치다 걸렸는데 우리 학생 중 선생님 다섯 번 왕복을 하신 거지. 다섯 번 잘못했죠. 잘못했죠. 그것도 땡땡이도 곱게 쳤어야지. 학교 담 넘다가 딱 걸렸어요. 이렇게 딱 걸쳐서 담 위에 딱 섰어. 근데 저쪽에서 학생 중 선생님 따라오고 있고 저쪽에서 담임쌤이 따라오고 있어. 어디로 내릴까 어디로 내릴까. 근데 솔직히 그때까지는 담임이 더 무서운 줄 알았거든. 왜 그러냐면 학생 중인 선생님은 그냥 교문 앞에서 머리 기는 사람이야. 그거 외에 별다른 역할을 본 적이 없어. 아,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두발 규정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게 해준 적이 있죠. 머리 규정 3cm. 그래서 그 실제로 자로 재요. 자로 재서 좀 삐져나갔다 싶으면 바로 밀어버려. 그럼 이제 이만큼만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야. 그럼 그 상태로 수업을 받을 수 없잖아.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학교 안에 있는 이발소를 가야 돼. 근데 이발소가 무료가 아니야. 돈을 내야 되는 거지. 무중의 관계가 있으셨던 것 같아.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나는 깍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삭발을 해버렸었거든. 스님처럼.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해줬어. 너 이제 그 학생님 선생님이 국가대표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야. 나 진짜 사람이 네모네모해. 니네 이렇게 생긴 사람 본 적이 있어. 아, 진짜 사람이 이래. 레슬링 하면 이렇게 귀가 들려갖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귀가. 귀만 톡 튀어나와 계셔. 진짜 실제로 이렇게 생기셨어. 아, 야, 나 아직도 이름을 기억한다. 전순모 선생님. 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쌤은 진짜 안 때리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아, 담임보다는 차라리 학주한테 걸리자. 그래서 학주 쪽으로 뛰어내렸어. 그게 실체 이겼어. 나머지 담임선생 쪽으로 튀어내린 새끼들은 그 위쪽에 조그마한 운동장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한 10분 벌써다 내려버렸대. 어? 근데 그 중에 3명, 5번이 아닌가? 2명은 담임한테 갔고 3명은 학주한테 갔다. 무슨 말 이해되지? 그래서 야, 운동장 이쪽 모서리 저쪽 모서리까지 싸대기를 맞으면서 가는데 생각해봐.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출신이야. 와, 내가 태어날 수 있기까지 맞아본 것 중에 가장 아팠던 것 같아. 와, 정말. 이긴 갑자기 또 뜨져버렸네. 나 불안해. 저기 봐. 여기 봐. 그럼 봐봐요. 저거 볼게요. 아직 누구 번호는 몰라요, 지금. A번호는 몰라요. A2는 지금 빵이라 결정됐고, A3도 얼마나 결정됐고, 그 다음 A4도 얼마로 결정된 거지? A5를 빵으로, A5가 반드시 5가 나와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럼 해봅시다. S1 1이에요. 다시 S1이 얼마예요? 예. S1 1이면. 잘 봐. 예를 들어서 S3야. 다시 누구 3야? S3. 그러면 S3. 좌변은 1인 거 맞죠, 여러분들? 네. 적어볼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좌변은 1인 건데 S3, N은 3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상황 돼버린 거지. 그치? 네.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S4는 4를 뱉어내야 돼. 맞냐, 여러분들? 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네. 자, 이거 2야. 다시 얼마야, 여러분들? 2. 그럼 이거 2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볼까? S 또 S4 해볼까? 그러면 S4는 2지, 그치? 그럼 좌변은 2, 우변은 4가 된 거지, 그치? 그럼 어떤 경우지? 또 이 경우인 거지, 그치? 그러면 누구 5는 여러분들? A5는 5가 나오긴 나와. 맞냐, 여러분들? 그 전에 끊어볼까? S3가 2야. 이렇게 되면 S3가 2인 거잖아, 그렇잖아. 아니, 세 번째까지 더한 거 2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아니? 아무튼 좌변은 2야. 무슨 변은 2야, 여러분들? 좌변은 2야. 맞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봐봐. 3집어넣어. 그러면 S3는 2야. 맞냐, 여러분들? 돼? 네. 근데 N이 3이야. 그럼 이 경우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A4가 0이 아니라 누굴 뱉어내는 거야? 4를 뱉어내는. 안 되네, 그렇잖아. 아, 안 돼? 3이라고 하자. 다시 누구라고 하자? 3. 3이네. 잘 봐, 왜 3인지 봐. 좌변은 계속 3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해봐. 좌변이 3이면은 아까 연습했잖아. 3이지 그치? 네. 그럼 일단 누구 3인까지 빵이고 그 다음에 A4가 빵을 뱉어냈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누구 5에서? A5에서 5 뱉어내는 거네. 아, 이해됐지? 네. 그래서 우리의 A1은 얼마다 여러분들? 3으로서 결정된 거지 그치?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럼 아까 팡 써봐봐. 팡 써봐봐. 80번째 양 80이야. 정답 적으면서 갈게. 정답 적으면서 80번째 양.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 뭐였니 여러분들? 시그마 N을 몇에서 1에서 얼마까지? 100까지? 100까지 마이너스 1의 N승에 누구 N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AN을 구하세요. 맞니 여러분들? 잠깐 아까 81번째 이후로는 다 얼마였을까? 빵이었겠지 그치? 그럼 80번째 짝수번째니까 그냥 80이야. 맞니 여러분들? 40번째 짝수번째니까 그냥 40이야. 맞지 여러분들? 20번째도 그냥 20이지 그치? 10번째도 그냥 10이지 그치? 5번째는 뭘 달고 나왔을까? 마이너스 첫 번째도 뭘 달고 나왔을까? 그래서 이걸 다 뭐 해보라는 얘기야? 더해보라는 얘기야. 그럼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더하면 얼마죠 여러분들? 100에서 40 더하기 10인 거니까 150이지 그치? 150에서 8 뺐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여러분들? 142로서 몇 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필기하시고 찍으시고 이거 초 자고 있어 지금. 자 지웁니다. 40번 문제 갑니다. 자 시작해요. 선생님 랜이 땜이 있다. 자연선입니다. 여러분들 좀 뭐야 써져 있어야 될게. n 이퀄 얼마 주제는 안 했구나. 알았어. 자 n이 1, 2, 3, 4 우리 집과 대인대학교 준비해야 돼. 맞죠 여러분? 다시 선생 보자 얘들아. 나열을 선택할 것인가 수식을 선택할 것인가. 맞죠 여러분들? 안 되면 나열이야. 다시 안 되면 뭐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어떻게든 노가다를 해서라도 맞춰야 돼 여러분. 무슨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x 더하기 y는 n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y는 로그 2x 함수가 지금 두 개가 등장했네. 맞는가 여러분들? 네. 쳐다봐봐. 한놈은 뭐야? y는 빼기 x 더하기 n인 거지 그치? 네. 한놈은 뭐야? y 콜 로그 누구의 x 얘들아? 예. 우리 지수로 함수 지난번에 책들 다 갖고 계시지 그치? 네. 그것도 여러분 밖에 꼭 복습하시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파라고 하죠. 이 로그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 x값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열리 패스 때 x값 대신에 알파 때려박으면 성립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일단 할 수 있는 식을 써봐. x 대신 알파 때려박아. 그럼 누구 마이너스 알파죠 여러분들? m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게 로그 누구의 2의 알파. 맞아 여러분들? 네. 되는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 수열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죠. 자 a는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은 한 번은 뭐라고 하래? 시작! 4의 누구 마이너스 알파 승이래 얘들아? 알파가 5일 때 자연수일 때, 다시 알파가 무슨 수일 때 여러분들? 그 알파가 무슨 수가 아니면 그냥 n을 뱉어내래. 맞죠 여러분들? 네. 쳐다봐봐. 이거 익숙하지 않니? 여기 있지? 그지? 그러면 이걸 1에 쓰는 것보다는 일단 있으니까 지운다고 하기보단 4에 n-알파승이랑 같은 게 있지 그치? 해봐. 누구의 4의 로그 얼마에? 잠깐만 이것도 익숙하지 않아? 그렇지. 이걸 얼마로 바꾸면서 2를 4로 바꾸면서 이거 제곱해도 되는 거지 그치? 그지? 그러면 4에 4니까 누구 제곱을 뱉어내기도 하는 거지? 알파가 무슨 수일 때? 자연수일 때 그치? 그럼 이렇게라도 됐겠네. 알파 대신에 1 때려놓고 누구 때려놓고? 알파 대신에 2 때려놓고 3 때려놓고. 맞니 여러분들? 돼? 자 그럴 때 뭐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몇 번째까지 구해서 20번째까지 구한다. 다시 몇 번째까지 구한다 여러분들? 그럼 해보자. 일단 이러한 관계식이 있지 그치? 알파가 1이라고 하자. 그냥 난 나열을 선택했어. 알파가 얼마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알파 기준 나열을 선택했으니까 맞지? 알파에 따라서 결정되는 n 다시 누구에 따라서?
알파에 따라서 결정되는 n 바로 보기 위해서 저식을 정리할게. n 이퀄 누구 더하기 n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알파 맞죠 여러분들? 네. 잠깐만 이것도 무슨 수여야 돼? 자, 그럼 얘들아 여기 3 못 들어오지? 네. 5 못 들어오지? 네. 그럼 저기 알파 대신에 들어가 있으면 자연수 누가요 그럼? 2의 거더증권밖에 없는 거지 그치? 네. 그럼 해봐 알파가 얼마면? 2. 1이면 다시 얼마면 여러분들? 1. 그때 n도 얼마야? 1. 1인 거지 그치? 그럼 알파가 자연수인 거니까 누구 제곱을 뱉어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알파 제곱이 수호번째까지만 찾으면 돼. 몇 번째까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누구 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1의 제곱인 거지 그치? 네. 알파의 제곱 알파 대신에 일단 2 넣어도 되지? 네. 그럼 알파가 2면 2 더하기 로그 2의 2 3 된 거지 그치? 네. 그럼 누구 3라고 하네? 3의 제곱을 뱉어냈겠네 그렇죠? 네. 이제 알파 대신에 누구 넣을 수 있는 거야? 4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아? 네. 그럼 알파가 4면 4 더하기 2지 그치? 네. 계산 따라하고 있어? 네. 그러면 그때 n은 얼마인 거지? 6. 6이지? 그럼 그때 누구 6라고 하는 애는? 6. 4의 제곱이겠네? 네. 그 다음 알파 얼마야? 8. 그 다음 알파 얼마야? 16. 더 이상 못 들어오지 그치? 알파 8이라고 해봐. 알파 8이면 그때 n은 얼마야? 8 더하기 3이야 맞니 여러분들? 그럼 11이겠네? 그럼 누구 11이라고 하는 거는? A11은 누구의 제곱이지 얘들아? 8의 제곱이가 저기 A3가 2의 제곱 A3가 여기 2의 제곱이네? 풀렸 뻔했어요 풀렸 뻔했어요 이건 맞아 여러분들? 네. 나 해봐 알파가 얼마인가? 16이면 N은 그때 얼마 된 거지? 20 된 거지 그치? 뭐 계산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20번째를 찾았네 20번째 한국을 뭐가 되는 거야? 누구의 제곱이야 얘들아? 16의 제곱이야 그러면 알파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맞죠 여러분들? 네. 다시 알파가 이럴 때를 제외 즉 알파 3이야 다시 알파 얼마야 얘들아? 아. 그럼 알파 3이면 알파 자연수잖아 아니 무슨 수야 여러분들? 자연수.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맞아? 다시 알파가 얼마면 3. 3이면 다시 알파가 얼마면? 여기 자연수는 맞아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런데 알파가 3이면 그 n값이 무슨 수가 안 나와 자연수가 안 나와 그치 아 이해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열한 번째 항 스무 번째 항을 제외한 맞죠 여러분들 네. 나머지 모든 항 즉 A2 맞아 여러분들 네. A4 A5 맞죠 여러분들 그런 애들, 이 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은 싹 다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다음 계산 몇 번째까지 더하려니? 20번째 이건 어떻게 할까? 얘들아, 그냥 다 넣어 그냥 다 이거라고 일단 해 자, 누구라고 해, 여러분들? 이거라고 하면은 시작! 몇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그거 얼마에서 여러분들? 20에서 맞아 여러분들? 아닌 애들이 있지 A번 안 되지 그치? 즉 1 빠져야 되지 그치? 그 다음 누구 빠져야 되지? 3, 6, 11, 20 빠져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걔네들을 빼 그럼 누구 빼? 시작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얼마? 11 더하기 20을 빼면 되는 거지 그치? 그건 왜? 여기 전체에서 AN이 N으로 나오는, 다시 누구로 나오는 여러분들? N으로 나오지 않는 애들 있잖아, 그렇잖아. 그 N이 누구였지? 그 N이? N이 얼마거나? 1, 3, 6, 11, 20일 때, 그치? 즉, 너도 1, 3, 6, 11, 20일 때는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 다음에 너희들을 뭐 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더해주면 되겠네. 더해보자. 그럼 누구의, 그냥 계산해. 시작, 몇 더하기. 등비합이 너나? 그냥 해. 4 더하기 얼마 여러분들? 16 더하기 64 더하기 16의 제곱은 256인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해볼까? 이거 앞에 거 얼마지? 1부터 어디까지 합이래 얘들아? 20까지야. 그럼 등차수의 합인 거지 그치? 네. 계산하랍니다. 한 개수 몇 개에다가? 20개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무슨 중앙? 등차 중앙 몇 분에? 더하면 21이었어. 맞니 여러분들? 빼기에 이렇게 계산하자. 이렇게도 하면 얼마지? 10이잖아. 11이잖아. 맞죠? 21이잖아. 그럼 21에 20 더했으니까 얼마가 된 거지? 41에서 이걸 더한다. 맞나 여러분들? 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320이지 그치? 320 맞냐 여러분들?
320에다가 20도 했어. 그럼 얼마야? 341 된 거지.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 계산한 게 정답인 것 같은데, 계산이 간단해졌네. 요거 약분하면 10인 거니까 얼마에다가 요거 두 개 계산하면 플러스 바로 300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다 여러분들? 510이 정답이 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찍으시고 우리 조금 마셔왔다 합시다. 그런 거 되게 잘 이해나. 힘줘 힘줘 힘줘. 저기 지금 사람 소리가 아니라 동물 소리가 들려. 뭐야 지금? 공경준이지. 너 왜 이렇게 두리미를 넣어? 너 왜 이렇게 두리미를 만져? 자, 41번 갑니다. 다시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꼭 다시 말씀드리는 거. 자, 나조건의 마지막. 나조건의 어디 여러분들? 자, 나조건의 마지막. 자연수 누구의 개수는? 누구의 N+1이다? 얘들아, 그 잠깐 봐봐. 봐봐. 마이클 FX와 마이클 T하고의 교점 개수를 HT라고 하자, 맞지? HT. 그럼 결국 누구에 대한 함수? T에 대한 함수. 잠깐 이거 봐봐. 나 봐봐. 자, 누구의 개수 조금 전에? K의 개수. 그가 누구의 N+1이다? A. 하나 생각해봐. 개수지? 개수면 AN+1은 일단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맞지? 이해되지? 되지? 하나 더. 그 AN+3번째라고 하는 항의 값은 맞아?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지? 아니 아니지. K의 개수인 거니까. 다시 누구의 개수? 물론 N에 따라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야 되는 건 일단 누구의 개수지? K의 개수.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작해봅시다. 41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앞에 가나조건 만족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다섯 번째 항이 얼마일 때 여러분들? 111일 때.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뭐인 거냐면은 초항값을 구해내려, 맞죠 여러분들? 뭔가 역추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가조건입니다. A1은 무슨 수이다 여러분들? 자연수래요. 그 자연수인 거니까 그는 뭐 어차피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땡땡땡땡땡, 맞죠 여러분들? 안 되면 A1 대신에 1 때려놓고 2 때려놓고 3 때려놓고 출발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 맞지? 최악의 경우에는 그잖아.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부등식이 등장했어. AN 플러스 3분의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1이고 그가 크거나 같다 K야. 분자 AN이고 작거나 같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지? 시작. 누구 N 더하기 1분의 1? AN 더하기 1분의 1? 맞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누구의 개수? K의 개수.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AN에 대해서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 부등식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K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K가 부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럼 결론적으로 네가 예를 들어서 5고 너가 9면은 항상 1을 만들려고 그랬지 얘들아, 맞지?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 뭐야 너 누구의 개수 여러분들? K의 개수. 자, 근데 그 K도 분명히 무슨 수래 여러분들? 자연수래. 다시 무슨 수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K의 개수가 결론적으로 누가 N+1이다. 그럼 지금부터 K의 개수를 세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럼 당연히 저 부등식을 누구에 대해서 풀어라 여러분들? K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치? 자, 일단 뒤집어. 뒤집으면은 그럼 왜 뒤집을 수 있는 거지? 잘 봐. 개수니까. 다시 무슨 수니까 여러분들? 너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선생님 0을 왜 들어가는데? 아, 그럴 K가 빵기면 빵이겠지, 그치? 아니면 이건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취하는 값은 빵이거나 자연수이거나, 그치? 납득하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디테일하게 바라봐. 그러면 어차피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거 부등식 통째로 다 뒤집어 되지, 그치? 그럼 왜 뒤집는 거지? K를 알아내려고. 그러면 누구의 N분의 K라고 하는 게 뒤집으면은 얘 1로 오고 얘 1로 오는 거 알아야 되더라, 맞지? 아까 봐봐. 2부터 3까지만 뒤집으면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잖아. 그러면 너가 1과 뒤집으면서 크거나 같다 시작 누구엔? AN 플러스 1. 그 다음 작거나 같다 AN 플러스 얼마 여러분들? 4K만 남겨놔야 되겠지, 그치? 그럼 좌우변에 곱하기 누구 해버릴 거야 얘들아? AN 해버리자. 그럼 AN 해버렸으니까 시작 누구 N제고 더하기 AN 크거나 같다 K 크거나 같다 AN 제곱 더하기 맨 AN 3AN. 아까 얘기했어. AN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빵 또는 자연수라고 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럼 너도 당연히 빵 뚫는 자연수, 너도 당연히 못 뚫는 자연수 여러분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개수?
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뺀다면 더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예. 1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널 얼마나 맞추라고 했지 얘들아? 예. 1을 맞추려면은 너 모자집 다 뺀다 맞니 여러분들? 네. 거기다 더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예. 1하면 되겠네 그렇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뭐로 바뀌지 얘들아? 여기에다가 빼기 누구 n제곱 예. an제곱 빼기 누구 n 한 다음에 예. 더하기 1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다가 이거 더해버리면 1을 맞춰지는 거니까 그치? 그럼 1부터 너 통째로까지인 거니까 그 개수는 그냥 너겠네 그렇지 않아? 네. 맞아 여러분들? 그 개수가 누구 n 플러스 1이다 예. a n 플러스 1 써보자고 얘들아 a n 플러스 1이랑 1 나의 다음 번장이라고 하는 게 계산할까? 누구 n제곱 날라가 버리지 얘들아? 예. 그럼 이렇게 빼면 맨 an에다가 예. 2 an에다가 지금 나한테 두 배 한다면 무조건 얼마를 더하래 얘들아 예. 1을 더하라고 하는 녀석이네 그렇지 않아? 맞아? 그럼 이제 역추적하면 되는 거겠네? 누구 5라고 하는 애를 알아? A5를 그럼 이제 얘들아 역추적할 때도 사실 그러면 특별한 조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1 넘긴 다음에 2로 나눠 그치? 그러면 나의 앞선 항이라고 하는 애는 몇 분에 몇에 얘들아? A에 누구 플러스 1? 이렇게 됐겠다.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네. 돼? 그럼 이 저 상태로 하자. 저 상태로.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을까 얘들아? 아니지. N 대신 우리 A5로 알아. 누구 5로 알아? A5. 정신 차려봐. A5 아는 거니까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버릴까? 4 집어넣어야지. 그럼 누구 4라고 하는 애를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는 몇 분의 몇에다가? 111에서 1 뺀 거지. 그치? 네. 그럼 110이 됐겠네.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럼 A4는 얼마가 된 거지? 55. 나 들어가겠나 여러분들? 그럼 누구 3라고 하는 애는? 네. 경험 있잖아. 1 빼. 54지. 그치? 네. 그거 2분의 1인 거니까 얼마였을까? 네. 그럼 누구 2라고 하는 애는? 1 빼 26이지 그치? 네. 1을 알아 그럼 얼마야? 13.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는 누구 원이라고 하는 애는? 1 빼 12지 그치? 네. 1을 알아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정답이 됐었겠지 그치? 나 들어가겠지? 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엄청 어 찍었니? 얘들아 이 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미안해 선생님 좀 시간이 없어갖고 이거 책은 선생님이 그 뭐냐 강화 끝나고 다시 못 끝나고 만들어 줄 거야 그 말겠죠 여러분들 근데 그 전까지 조금 프린트로 하자 자 열 문제인데 몇 문제다 여러분들 화목에 쓰는 교재 내일까지 열 문제 내일까지 봐주시 수업 봐주시 어떻게 분산해 보세요 아저씨 내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라고 밥 먹게 쓰는 거예요. 내일 우리 4시에 만나야 돼요. 1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우리 현성이는 선생님 수업하다가 제가 선생님 보고 갈까요? 자, 42번 문제입니다. 몇 번 문제 여러분들?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죠. 읽으세요. 무슨 차항계수가 같답니다. 아주 어떻다 여러분들? 최고 차항계수가 같은 두 이차함수 fx, gx가 있답니다. 지금 왜 뜬금없이 함수야? 여기 갖다 붙이거나 저기 갖다 붙이거나 그러면 fx도 예를 들어서 ax제곱 늘리기로 시작했다면 이건 우리가 늘 연습했던 거지 그치? 그럼 누구 x도 여러분들? gx도 반드시 누구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맞죠? 네? 자 그런데 두 곡선 y는 fx와 접어지 말고 여러분 숙제 이거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읽으세요 y는 fx와 y는 gx 두 개의 이차함수와 직선 누구는 n? x는 n n은 무슨 수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건 직역잖아 x는 n 빠딱 서있는 직선이지 그치? 그러면 뭔가 저 두 새끼하고 빡딱 서있는 직선하고 만났을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할 것 같아 만나는 몇 점 사이의 거리를 누구 n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an이라고 하지 맞아 여러분들? 쳐다봐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몰라 맞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그치? 근데 뭐가 됐던지 간에 예를 들어서 한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한 새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a 뭐 예를 들어서 양수라고 해보자 거기다 빨딱 써있는 직선을 딱 그렸어 그럼 누구는 n이지 얘들아? 근데 네가 fx고 네가 gx 네가 gx 네가 fx?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몰라 맞지 여러분들? 아무튼 만나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도 빠딱 써있지 그치? 그러면 그 거리를 누구 n이라고 하자 얘들아? an이라고 하자 맞니 여러분들? 그럼 빠딱 써있는 거니까 그냥 이 점의 무슨 값에서? y값에서 이 점의 y값 빼면 되는 건데 그치?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지 그치? 이건 겨울방학 때 경험 있잖아 무슨 값에다가 절대값에다가 그냥 다 빼면 되는 거잖아
단 x값이 n일 때니까 누구 n 마이너스 fn 마이너스 누구 n이 됐을 것이다. 그래, 이거 기본이야. 기본이야. 자, 그런데 너에서 너 뺄 때 둘 다 an 제곱을 시작했겠지, 그치? 그럼 몇 창은 날아가 버리지? 2창 날아가 버리지, 그치? 너 빠르니? 괜찮아? 좀 있으면 집에 가잖아. 개부럽다. 개부럽다. 아, 요즘 제 아들이 자꾸 저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좀 월급은 좀 바빠서 여러분들 수업도 있고 그래갖고 오늘은 유치원 못 데려다줘, 아빠 먼저 나가야 돼 그랬는데 갑자기 계속 보고 싶다를 얘기하는 거야. 아빠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 야, 머리가 커서 영악해져갖고 그래서 미안해 오늘아, 아빠 어제까지 많이 놀아줬잖아. 집에 이만한 변신 로봇 자동차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건? K값스? 로봇이요. 아, 여러분 또봇 세대예요? 또봇 세대. 당신도 유물이네. 당신도 이제 유물이네. 또봇. 어제 놀다가 그 육중한 장난감으로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찍혔거든. 갑자기 막 놀이하다가 갑자기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내 무릎을 퍽 찍는 거야. 알지? 여기 무릎뼈하고 요 사이 딱 여기. 야, 개아파갖고 진짜. 올해 무릎 두 번 다쳤어 지금. 이쪽 무릎은 우리 아들 피하다 화가 내 찍었고. 요즘 비만 너에 보면 쑤셔. 나 지금 이 얘기 갑자기 왜 끄집어낸 거지? 이 얘기 갑자기 왜 끄집어내지? 집에 간다니까. 아, 개부럽다. 네, 여기 봐. 우리 반은 제가 하루에 수업을 길게 안 가져갔잖아요, 우리. 그죠? 나 진짜 부탁 좀 할게요. 진짜 부탁 좀 할게. 놀지 마시고. 뭐 하지 마시고? 집에 뭐 하지 마시고? 아니, 놀지 마시고. 경준아 듣고 있니? 너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 아무나 체벌이 가능한 녀석이야. 알았지? 울지 마시고 제발 부탁할게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뭐 하시고? 복습. 자, 오늘 드린 교재 있죠, 그쵸? 맞아? 네. 만만치 않아요. 특히 우리 반은 더 그럴 수 있어. 근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뭐 하지 말고? 다시 뭐 하지 말고? 선생님 강의 잘 들으면서 일단 내일 또 와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다 이제, 그러니까 대충 그 교재를 쓰는 게, 다시 뭐를 쓰는 게? 9월 말이면 끝날 거예요. 몇 월 말이면 끝난다? 그럼 10월부터는 계속 파이널 외고서 들어가야 돼. 수능 볼 때까지. 이해되죠, 여러분들? 아니, 돼, 안 돼? 네. 듣고 있냐, 둘이마? 꼭 복습하실 거 알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만들어야 돼. 이해됐지? 자, 봐봐. 다시 봐봐. 이게 AN 제곱으로 출발했겠지. 네. 너도 누구 N 제곱으로 출발했겠지. 네. 그럼 뺐잖아. 그럼 몇 차기 날라가지? 2창이 날라갔으면 결국 이 새끼는 몇 차 이하야? 1차 이하야. 그런데 1차 이하라고 한다면 너는 몇 차식이던 거야, 여러분들? 1차식이던 거 아니면 그냥 상수겠지, 그치? 네. 상수는 아닐 거야, 아마. 그지? 그러면 이 절대값 안에 있지. 무슨 값 안에, 여러분들? 이 절대값 안에가 몇 차식이라고 예측이 돼? N에 대한 1차식이지. 얘들아, 뭔가 N에 대한 1차식에다 무슨 값 씌우는 게? AN이래, 맞지? 그럼 얘들아, 이 안에는 분명히 N에 대한 몇 차식인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얘들아, 어떤 수열이 1차식이래? 그 수열, 그렇지, 무슨 수열이야? 이거 등차야, 얘들아. 그러면 이 수열을 내가 일단 BN이라고 잡는 건 내 마음이지, 그치? 네. 되지.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돼. 그럼 BN은 분명히 무슨 차다, 여러분들? 등차. 등차. 그럼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새끼는 분명히 몇 차식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PN 플러스 Q라고 잡아볼까? 압도하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면 공차는 누구였지? P. P. 그렇지, 대답 나와야지. 다시 누구의 개수가? N의 개수가, 1차한 개수가 무슨, 경준아? 무슨 차였어? 공차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열의 공차는 누구라고 예측돼, 얘들아? P. 그러면 봐봐. 분명히 무슨 값을 쓰고 있으니까 언젠가 음량 부하변화가 발생한다고 예측해야 돼, 맞지? 그럼 만약에 P가 양수면, 무슨 수면? 양수. 아마도 초항은 음수였겠지, 그치? 네. 뭐 아닐 수도 있어, 그렇잖아? 만약에 공차 P가 음수였으면 초항은 양수였겠지, 그치? 네. 뭐 기타 등등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팅이 됐냐는 얘기야, 숙제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맨날 문제 풀면서 밑줄만 긋지 말고 뭔가 상황이 나왔을 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자꾸 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알겠죠, 여러분들. 써놓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되게 간단한 것들이야.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절대값 F10-, 누구 10을 구하세요? G10.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얘들아? 결국은 누구 10을 구하세요? A10을 구하세요.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누구 가지고 가, 나, 조건, 선생님 봐봐. 두 개 있지, 그치? 그럼 그 두 개 가지고 사실은 PQ 두 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잖아? 자, 가 조건이야. 뭐라고 돼 있지? 못 알아낼 수도 있어, 물론. 가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 AN이 다 무슨 수래? 정수래? 무슨 수야, 여러분들? 사실 너는 여기 선생이 아는 거. 선생 꿀밤 맞아요. 절대값이지. 무슨 값이야, 여러분들? 그는 항상 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럼 AN이 정수라는 얘기는 뭐 당연하겠지만 BN도 정수해야 되지, 그치? 그럼 이 말은, 말 뜻은 BN이 취하는 값도 무슨 수다, 여러분들? 다 정수. 잠깐만. 등차수열이 다 정수값을 가져. 그치? 하실 말씀 있잖아요. 저하고 했잖아. 초항도 무슨 수고? 정수고, 맞지? 공차도 무슨 수고? 그렇지. 그러면 초항 B1이라고 하는 누구 플러스 Q가 그도 무슨 수고? 공차 P도 무슨 수여야 돼? 그럼 공차 P가 정수니까 Q도 정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P가 정수인 건데 P 더하기 Q도 정수인 거니까 Q도 무슨 수다, 여러분들? 다 정수야. 이해되지? 자, 나 조건이야. 집합도 나왔어. 집합. 얘들아, 선생님 얘기했지? 집합 나오면 뭐부터 해라? 누구 앞에 붙어 봐라? 바 앞에 붙어 봐라. 맞죠, 여러분들? 바 앞에가 지금 누구 N이지? AN이야.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수열 AN의 항들이야. 그렇잖아. 그럼 수열 AN의 항들은 절대 음수는 안 나오는 거지. 그치? 0 아니면 자연수인 거야. 그렇잖아. 자꾸 이런 훈련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 이 개부러운 사람들아. 내일 내시면 가잖아. 그렇잖아. 개부럽네.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n이 몇부터 몇까지래.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집합은 a1부터 a30까지 쫙 모아놓은 거지, 그렇지? 잠깐만, 지난번에 원소에서 몇 개가 되는 거지? 아니지. 만약 지난번에 연습했잖아.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a1부터 a30이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겹치는 항이 존재하면, 무한한 항이 존재하면 그 값을 하나만 인정하는 거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개 이하야. 맞아요, 여러분들? 30개가 안 나올 수 있어, 분명하게. 아,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그까 얘기하는 거야. 제발 복습 좀 해달라고.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나왔던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이제 이 수능 공부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지? 설사 내년에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해 어느 정도의 세팅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내년에 편해. 또 한 번 더 한다고 친다면. 아, 요즘 대세잖아. 재수나 반수는. 대세잖아. 아, 간대학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해야지. 자, 다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이하다, 여러분들? 30개 이하일 거야. 납득하겠지?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얼마이고, 여러분들? 1. 미니멈 값이 얼마다, 여러분들? 1. 1이래? 잠깐만. 이게 1이래. 맞지? 이게 1이면 그럼 너는 빼기 1이 원래 1일 수 있는 거지. 네. 되지? 네. 가장 작은 애? 다시 어떤 애? 가장 작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B1이 누구 원이? B1. 만약에 1이야. 선생님 왜 B1이 1인데요? 아니 등차니까. 무슨 차니까? 등차.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만 했을 거 아니야. 네. B1이 1이면 누구 원이 1이면? B1. 최소값이지, 그게. 그치? 그럼 공차는 뭐가 됐을까? 양수가 돼서 쭉 증가해야 되겠네. 분명 최대값 얘기 나올 테니까, 그치? 네. B1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아, B1이 얼마면? 마이너스 1이면 쭉 증가할 수도 있고 쭉 감소할 수도 있어. 그걸 보자는 거야. 자, 잠깐만 들어봐봐.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가장 큰 원소가 얼마다, 여러분들? 50. 50이야. 그럼 얘들아 내 말 들어봐봐. 여기 1과 50 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0도 있어야 돼. 다시 하자. 누구하고 누구도 있어야 돼? 마이너스. 왜 그런 거야? 무슨 값을 씌울 거니까. 그럼 얘들아 B1이 1일 수도 있겠지. 네. 아, 어쨌든 이래서 50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니까. 또 50에서 깎으러 1까지 달려갈 수도 있겠지, 그치? 네. 그게 등차수열의 가장 기본이잖아. 몇 차씩이다? 1차씩. 기본적으로 함수로 그리면 1차함수야. 직선이야, 그치? 직선은 꾸준히 뭐만 하던가 아니면 꾸준히 뭐만 하던가. 그러니까 이 1과 50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0 있지, 그치? 네. 걔네가
이 30개 항목 중에 맞아요 여러분들? B1이거나 누구 원이거나? B1 아니면 B30이거나 그치? 이해되지? 네 이해되지? 그럼 해봐 케이스가 총 몇 개가 나올까? 하나만 잡아 하나만 B1이 얼마이던가? 1이던가? B1이 얼마이던가? 마이너스 1이던가? 그치? 아니면 B1이 얼마던가? 50이던가? 맞아? B1이 얼마이던가? 마이너스 1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치? 아 그게 근처에 가장 기본이잖아 꾸준히 뭐만 하던가 아니면 꾸준히 뭐만 하던가 감소만 하던가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럼 해볼게 케이스 1 B1을 한번 1이라고 한번 해보자 B1을 얼마라고 해보자? 네. 그러면 50부터 할까? B1을 50이라고 해보자 누구라고 해보자? 50. 쭉 가서 질문 B1이 50이면 B1이 얼마는? 50 B2가 50보다 큰 애가 나오면 난리 나지 네. 왜?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0. 50 그럼 이제 지금부터 50에서 시작해서 뭐 했을까? 감소. 감소했겠지 그치? 맞아? 네 그러면 가서 30번째가 있을 거야 몇 번째? 50. 그 30번째라는 새끼가 물론 1이어도 돼 또는 마이너스 1이어도 돼 맞지? 네. 그치? 네. 하지만 또는 마이너스 50이어도 되지 절대값이면 가다 꺾였을 거잖아 그럼 B1도 50? 맞아 여러분들? 아니 A1도 50? A30도 50 나올 수 있는 거지 절대값이면은 네.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너라고 하는 새끼는 분명히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50보다는 큰 거라 같아야 돼 선생님 뭔 말이야? 잠깐 들어와봐 들어와봐 이러고 들어와봐 만약에 B30이 마이너스 52가 나오고 그랬어 거기다 무슨 값을 씌워놓은 게 A50이 A30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A30이 52가 나온 거잖아 네. 그럼 최대값이 50. 50이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번째 30번째까지 나열되는 이 안에 있는 항들 맞냐 여러분들? 네. 그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50 사이에 있어야 돼 그쵸? 네. 이해되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공차는 무슨 수다? 음수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그 공차가 아니 초항 설정했으면 등차 수열인 거니까 그 다음 공차 생각해야지 공차가 누구였지? 피였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납득돼? 네. 그럼 그 피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다시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면 피가 마이너스 1이면 50에서 출발해서 맞니 여러분들? 네. 막 가다 보면은 자 질문 B30이지 네. 그럼 몇 D 가야 돼? 29. 29D 그럼 빼기 29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빼기 29 해버리면 얼마가 돼버린 거지? 21이지 그치? 네. 그러면 50에서 21까지 나열되는 거니까 그 안에 1이 없네 1과 마이너스 1이 없네 맞지? 네. 그러면 최소값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오지 그치? 아니 50, 49, 48 짱짱짱짱 가서 21까지만 가는 거니까 납득돼? 네. 그럼 이러면 돼 안 돼? 네. 안 되네 P가 얼마면? 마이너스 2면? 이거 안 되지 이거 왜 안 돼? 짝수만 나열되잖아 무슨 수만 나열돼? 짝수 50, 48, 46, 44 그치? 네. 짝수만 나열되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이 나올 리가 네. 없어? 그럼 지금 짝수 내지 맞지 여러분들? 네. 이해되지? 그럼 P가 만약에 얼마면 마이너스 3이면 해보자 초항이 50이지 그치? 네. 얘들아 3의 배수 중에 48이 있잖아 그런 정도 기억해야지 얼마 여러분들? 48 그러면 몇 D 가면 되는 거야? 16D지 그치? 네. 16D 가면은 뭐가 되는 거지? 2 2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16D 갔으니까 몇 번째 항이? 17번째 항이 2란 얘기지 그치? 네. 그럼 18번째 항은 3만큼 줄이면 얼마 나와 얘들아?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절대값 쉬울 거니까 그러면 몇 번째 항은? 29D 간 거잖아. 다시 몇 D 간 거야, 여러분들? 2, 3은 6, 9, 3, 27. 87 간 거지, 그치? 네. 그럼 50에서 87을 빼란 얘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빼기 얼마가 된 거야? 37 간 거지, 그치?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네. 아, 그러니까 너일 때 무슨 대가 나온 거고, 최대. 너일 때 무슨 수가 나온 거야? 최소 찾았네 다시 뭐 했어 여러분들?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아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수열의 몇 번째를 구하세요? 갑시다. 이게 말 손에 쳐다봐라. 그러면 누구 10이라고 하는 애는 50에서 출발해서 9D 가야 되는 거지, 그치? 3, 9, 2, 17 맞아, 여러분들? 50에서 27 빼면 얼마죠, 여러분들? 23이지? 그거의 절대값 얼마 나온다, 여러분들? 23 나와. 이해됐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 맞아, 왜 뭐 틀렸어? 아니, 답이 아니라 첫 번째 A10 나왔다고. 케이스 1에 대해서 이해됐니, 안 됐니? 아, 날 뭘로 보고! 누굴 바보로 하나! 찍어봐. 잘 봐, 잘 봐. 선생님, 빼기사는 왜 안 해요? 짝수잖아, 그치? 네. 선생님, 빼기 오는 왜 안 해요? 빼기 5? 공차가 빼기 5. 29D가 봐. 140 내려가는 거지, 그치? 네. 50에서 140 내려가 봐. 얼마야, 그러면? 빼기 90이잖아, 그렇잖아. 이게 빼기 90이라고? 최대값 90 나와, 그치? 아, 이제부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잘 생각해봐. 속도가 빨라질 거야. 자, 이번에는 초항을 빼기 50이라 설정할게요. 누구라고 설정할 거라고? 그러면 B30은 반드시 5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네. 그지? 돼? 네. 맞춰봐. 공차피 얼마일 것 같아? 3이지, 그래. 아, 공차피 얼마야, 얘들아? 공차피가 3이면 마이너스 50에서 출발해서, 맞지, 여러분들? 네. 자, 48 가자. 얼마 가자, 얘들아? 48 가면 마이너스 2가 있지, 얘들아, 그지? 네. 3만원 가자, 그럼 얼마야? 네. 1 포함하지, 그치? 맞아? 네. 29D 가자. 저쪽에 힌트 있잖아. 29D 가면 얼마야, 얘들아? 37 되겠네. 그지? 네. 그럼 되는 거지, 그치? 맞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이때 누구 10이라고 하는 애는 A10. 총 누구에서 출발해서 9D 간 거지, 그치? 네. 그럼 27 간 거에다가 무슨 값 씌워놓은 거야? 네. 그럼 이것도 얼마 나오는 거야? 23. 동일하네, 맞니, 여러분들? 네. 그러면 하나 취급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세 번째 경우는 뭐야, 그러면? 이번 B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얼마야? 1. 그럼 쭉 가서 B 얼마가? 30은 맞니, 여러분들? 뭐가 됐던지 간에 빼기, 그러니까 얘들아 1인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공차피가 만약에 3이야. 다시 얼마야, 얘들아? 3. 3, 플러스 마이너스 3만 대고 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29D가 얼마 간 거라고? 3이라고 해봐. 87 간 거잖아. 네. 그럼 공차피가 3이면 87 간 거니까 이거 88 나버리지, 그치? 네. 그러니까 이때 P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지. 공차피가 그냥 3이면 다시 얼마면, 여러분들? 돼? 공차피가 3이야. 다시 얼마야, 얘들아? 3이면 너가 얼마를 넘어가? 50을 넘어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 2 있잖아요. 29D가 봐. 50 넘어가잖아. 맞아? 네. 선생님, 빼기 있잖아요. 29D 가봐. 누구 가봐, 얘들아? 29D 가봐. 그럼 29D가 얼마야? 빼기라고 하면 마이너스 58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빼기 50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지잖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 3과 공차피가 3과 마이너스 3만 갖고 놀아야 되겠다는 생각 맞죠, 여러분들? 그게 흐트러지겠어.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다시 한다. 공차피가 3이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공차피가 얼마면 돼, 얘들아? 마이너스 3. 해봐. 몇 D 가볼까? 29D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80. 맞니, 여러분들? 87, 그치? 네. 그럼 어떻게 돼? 넘어가 버리지, 그치? 네. 아우, 돼, 안 돼. 네. 아니, 29D 가봐. 다시 몇 D 가봐, 여러분들? 29D를 가면은 마이너스 87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87 내려가 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86이잖아. 네. 그럼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되는 경우가 아예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지. P 콜 마이너스 3도 안 되고, P 콜 얼마도 안 되는 거야. 3도 안 되겠네. 됐어? 네. 나 뭐 틀렸나? 잠깐만. 초항이.
자, 네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B1이 얼마일 때? Minus. 이것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지, 그치? 네. 똑같이 가. 빼기 30 가. 얼마씩 가야 되더라? 그러면 또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치? 네. 87 아니면 얼마에 가야 돼? 이거면은 29D 가면 87 간 거지, 그치? 네. 빼기 1에서 87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 버리잖아, B32, 그치? 네. 빼기 1에서 마이너스 87 가도 넘어가 버리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이런 경우도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B1이 1이거나 얼마일 수 없어? 마이너스 1일 수 없어. B1이 50이거나? 그럼 되는 경우가 또 있지. 케이스가 4개가 아니구나. B 얼마가? 30번째가 몇 번째가? 30번째가 52번 되는 거지, 그치? 맞지? 네. 6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까? B30이 얼마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50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B1이 50이었을 때 공차는 음수였잖아, 그렇잖아. 자, 이거일 때 공차가 양수면, 무슨 수면 여러분? 음수면 여러분들? 음수면 B29가 53이었겠지, 그치? 네. 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차 P가 얼마라고 하는 얘기지, 얘들아? 3이라는 얘기지, 그치? 체크해봐. 이렇게 가면은 B1이라고 하는 건 깍꾸로 29D 가는 거지, 그치? 네. 깍꾸로 29D 갔으니까 컨닝 하는 거지. 깍꾸로 29D 가서 어디 갔냐? 마이너스 얼마가 됐다는 얘기지, 얘들아? 37. 37이 됐다는 얘기겠네. 그렇잖아. 또 여기 가, 여기 가, 48만큼 줄여, 맞지 여러분들? 네. 그럼 숫자 2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빼기 1이 등장하겠지, 그치? 네.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그럼 이때에 루고텐을 구하세요. 네. 그럼 10번째 가라고 하는 얘기니까 9D 간 거지, 그치? 네. 그럼 27을 잡아 빼야 돼, 맞니 여러분들? 그럼 얼마지? 23? 그럼 또 23? 납득하겠어? 왜? 뭐 잘못했어? 아니, 맞아, 틀려. 맞지? 맞지? 그지? 그럼 또 23 나왔네. 자, 여섯 번째 경우야. B32번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50. 맞니, 여러분들? 그럼 이때는 공차피가 얼마가 됐을까, 얘들아? 마이너스 3이 됐었겠네, 그렇잖아. 그럼 가다 보면 분명히 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네. 이해돼? 미친놈? 뭐 잘못했지? 소리. 몇 번장을 봐야 돼? 그럼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그치? 어이, 미친놈? 무슨 값에다가 마이너스 37에서 몇 D 가는 거다, 여러분들? 9D 가는 거니까 9, 3 얼마, 얘들아? 27에서 이거 얼마 나왔다? 12 또 나왔네. 되는 거 하자. 아까 어디 갔었니? 23 나왔지, 그치? 여기도 23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나왔니? 10 나왔다. 맞아, 여러분들? 아니야? 자, 이제 하자. 마지막 경우인 것 같아. B30이 얼마이면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걸 검증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의 무슨 항은 여러분들? 초항이라고 하는 거. 맞니? 30번째 항 마이너스 50에서 출발해서 깎으로 마이너스 29P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 얼마 된 거야? 87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87에서 50 뺐으니까 얼마가 나온 거지, 얘들아? 37.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누구텐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값에 얼마에서 여러분들? 37에서 몇 D 가야 돼? 9D 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 얼마인 거죠, 여러분들? 27. 이때의 절대값도 얼마가 나왔다, 여러분들? 10이 나왔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게 누구를 구하시오? F10 마이너스 누구텐의 값의 합, 여러분들? 그러면 10과 23만 넣으면 되는 거지, 그치? 정답은 얼마다? 그래서 33이 정답인 거지.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아, 이해돼, 안 돼? 되죠? 네, 체크하시고. 자, 이거 남은 문제 수요일에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다,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봐. 이제 끝났지, 그치? 삼각함수 들어갈 건데, 무슨 함수 들어갈 거다? 이거 월요일날, 수요일날 선생님 좀 문제 풀어주고 나서 숙제, 책 드리면서 숙제 나갈 겁니다, 알겠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